마지막일까 전무진결이 나 하나 열까지 다 이제 그치 끝장 가면은 언제 벗겨질까 yeah, me no hero me no villain 아무것도 아니나 1년 만에 왔는데 너무 예쁘고 여기서 인생샷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 좋고요.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즐거워요. 사실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경치가 너무 보기 좋고요.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최고네요. 4시 반에 출발해서 충남 공주에서 왔습니다. 워낙 유명하잖아요, 황매산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오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뭐 철쭉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가을에 이제 억새를 보고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철쭉은 또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또 오게 됐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항매산 철쭉제는 전국 최대의 철쭉 군락지인 경남 합천군 항매산 군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850m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어 철쭉 군락지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일찍 필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날씨가 좀 추워서 철쭉이 조금 늦게 피고 있습니다. 만개 시기는 5월 5일을 전후해서 만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정상 갔다가 황매산성 갔다 왔으니까 이제 철쭉 군락지 1, 2, 3 갔다 하늘 계단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저기 다른 데로 갈 거야.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는 카트를 이용해 주시러 오셨네요. 예, 예, 타세요. 나는 카트는 1군락지, 2군락지, 3군락지 이 세 곳을 둘렀다 이렇게 내려오실 거예요. 항매산 군립공원 카트 나눔 행사는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70세 이상 노인이나 70세 이하 어린이,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하실 때에는 항매산 군립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카트 나눔을 신청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품속같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물이 많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전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던 곳이에요. 억새와 철쭉을 동시에 한 산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잘한다. 엄마 너무 좋다 여기 한파라. 올라오니까는 더 좋다. 너무 좋네 여기. 예, 약 30만 평. 그런 게 이렇게 30만 평. 예, 항매산에는 집단화되어 있어요, 그죠? 예. 밭처럼 논처럼 쫙 깔려 있는 것이 항매산 철쭉이에요. 그 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기분이 좋네. 아주 좋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온 게 너무 다행스럽게 기쁩니다. 꽃이 너무 이뻐서 제 마음도 막 좋습니다. 제가 보는 철쭉 중에 정말 예쁘고요. 이렇게 너무 넓은 곳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다른 사람도 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가 무장의 나눔길이라고 약 1.5km를 작년에 우리 합천군에서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쉽게 이렇게 철쭉군락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제3 철쭉군락지라고 우리 항매산 철쭉군락지 중에서는 가장 넓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직까지 약간 좀 꽃이 좀 덜 펴서 아쉽지만은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 곧 필 거야. 그때 다시 한번 오세요. 예. 예. 예, 예. 그래요. 내가 다리가 불편한데, 허리가 아프고 이래가, 이까지 못 올라올 걸 이렇게 태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경 잘 했고요. 꽃길도 걸으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등산로는 그냥 이렇게 보통 이렇게 속을 이렇게 가게 되고 산을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밑을 내려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천상의 하원에서 꽃길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절쪽주야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합천의 명물인 합천황토안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사로 지금 모였습니다. 합천황토안도 저금통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안에 들어있는 경품권을 보고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데요. 1등부터 5등, 소고기부터 6포, 합천황토안도 6포까지 많은 상품을 드리니까 놀러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석해보는 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3등과 3등 당첨되시네요. 3등 됐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국거리 당첨됐는데요. 3등 됐는데요.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도 보고 육포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힘들게 찾아서 기분이 좋고요. 최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란색만 먼저 꺼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줄이 맞으면 더 예쁘게 잘 나오니까 요 반대로 잘라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자릅니다. 우리 항매산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지랑 해바라기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참 좋아하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넓은 곳에 철쭉이 이렇게 많은 걸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꽃도 보고 꽃 데이지도 만들고 철쭉도 보고 황매산 철쭉제 너무 좋아요. 네, 황매산 철쭉이 5월 5일쯤 만개할 것 같으니까 그 철쭉기 기간에 많이 방문하셔서 철쭉 구경 많이 해주시고 구경하실 때 꽃밭에 들어간다든지 뭐 야생화를 채취한다든지 그런 점만 유의해 주시면서 항매산이 주는 봄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멋져. 와! 와!